남편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부인 자오얀과 아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아들 선유와 살아야 했으며 아버지가 떠난 날 마트에서 물건 진열하는 일을 시작으로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선리는 유년 시절부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소심하고 말이 없는 성격으로 자라던 터라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2005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선리는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게임에 미쳐 사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만 처박혀 게임만 하고 일하지 않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선리야, 아 너도 이제 18살인데 일자리 찾아서 돈을 좀 벌어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을 거냐? 선리는 어머니의 권유로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직으로 취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됐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삼내가 빌어먹어라, 사장놈아. 그러나 한 날이 채 못돼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 자오얀의 마을에 현대화가 시작되면서 살고 있는 집이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철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를 생각하니 앞날이 막막했지만 자오얀은 다행히 정부로부터 넉넉한 부상금을 받고 대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대도시는 아파트 높이가 차원이 다르네요. 어머니와 아들은 들뜬 마음으로 새로 입주한 집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선이는 한참 동안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구슬 같은 것이 정막을 깨고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소리 들었어요? 어? 아휴, 예. 일단 바쁘니까 지금부터 정작하게 얘기하자. 할 일이 대산이란 말이야. 선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웃음을 한번 쳤습니다. 어머니는 짐 정리를 마친 후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대도시에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이사한 집을 3등분에 나눠서 임대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이 15평이네요. 그럼 이쪽하고 저쪽을 나눠서 세를 내놓으시겠단 말씀이죠? 네, 화장실하고 부엌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사람들 어차피 잠만 잘 거잖아요. 며칠 후 자오얀이 내놓은 월세방은 곧바로 나갔습니다. 한 방은 직장인 여성 두 명이 그리고 하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선이는 방 하나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는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반면 선리는 중학교를 중퇴한 탓에 집안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 들어왔던 월세방 두 여성이 갑자기 나가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생활하시면서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셨어요? 아, 위층 때문에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보증금은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줬어요. 그러나 자오야는
위층의 층간소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피곤해 한번 잠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세입자들은 모두 나가버리고 돈 들여 개조한 집은 시끄러운 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방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2019년 10월 위층 502호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502호가 방을 다섯 개로 나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위층에 무슨 일 있나? 아, 왜 저렇게 시끄럽지? 402호에 거주하고 있던 선인구 어머니는 502호가 다섯 집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15평에서 어떻게 다섯 집이 살아? 닭이야? 닭들도 저렇게나 안 살겠다. 차라리 사람들 더 받아서 서서 자지 그러냐? 오전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 502호에는 하루 종일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선이는 게임에서 한참 팀을 나눠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자, 내가 선빵 할 테니까 퍼프 잘 주시고 자, 그래, 힐러는 피 쫙쫙 뿌려, 잘 뿌려야 돼 시규템 불멸의 신검 먹으러 가 봅시다 쫙 이제 던전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헤드셋을 착용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소음은 들리지 않았는데 요란히 시끄러운 소리에 게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소음에 신경을 쓰다 보니 게임에서 캐릭터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니는 슬리퍼를 신고 502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요! 502호에서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 무슨 일이시죠? 아래층 402호예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네? 층간소음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그럼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조용 좀 지내시게요. 여성은 문을 힘껏 닫으며 아이씨, 별 미친 것들이 간섭이야. 선리는 무렴만 당하고 아무 성과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1월 자우야네 집 월세방이 모두 나가며 매월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인과 어머니는 이대로 조용하게만 지낸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방도 다 나갔으니까 엄마가 연말에 선물 하나 해줄게. 어머니는 월세를 모아 연말에 선인의 컴퓨터도 새 것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2020년 5월, 얼마 전 들어온 세입자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위층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조용하다 싶었던 502호의 층간소음은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자우야네 세입자들은 한 번만 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선리는 502호로 올라가 주먹으로 문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502호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나오며 에이씨! 잠도 못 자네!
누구야 당신? 선니는 건장한 청년이 나오자 무서웠습니다. 조용히 해주셨으면 해서요. 어디에다 대고 조용히 하라나. 우리는 소리는 없으니까 가자. 선니는 더 이상 싸움이 지속된다면 맞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니는 싸움이 날까 두려워 한동안 502호의 소음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선니는 게임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선니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거실에 있던 바닥 닦는 봉골레로 천장을 올려쳤습니다. 쉴 새 없이 올려쳤습니다. 아이씨, 이제 좀 마육기 좀 알아먹었나? 조용하네. 다음날 잔뜩 화가 난 어머니는 선인을 불렀습니다. 너 어제 위층에다 대고 몽둥이를 뭐 두들겼니? 경비실 아저씨가 어제 위층에서 안에 들어왔대. 다시 그런 짓 하지 마. 선니는 배신당한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본인만의 잘못도 아니었고 대응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7월 4일 밤 10시 어머니 자오야는 저녁 일을 나가 있었고 한참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선니는 헤드셋 밖에서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헤드셋을 벗어봤습니다. 뭐지? 잘못 들었나? 위층에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헤드셋을 목에 걸치고 502호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문 두드리는 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선니는 시작이네. 선인이 갈등하는 사이 헤드셋에서 야 이 쳐 죽일 놈아 뭐 하는 거냐? 님 지금 뭐 하시는 거니? 찬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는 거니? 님 그러다 입 돌아가심. 두 번 다시 연락하심. 귓말 차단드림. 헐. 당장 꺼져라라며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임 도중 위층 소리를 듣느라 게임을 멈췄기 때문에 선인의 캐릭터가 죽었고 선인과 연관된 캐릭터들이 모두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사람들은 선인에게 당장 때려치우라며 소리 지르고 두 번 다시는 본인들과 게임하지 말라며 화풀이했습니다. 순간 502호 때문에 이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난 선인은 내가 이것들을 그냥... 선니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선니는 502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분이 안 풀린 선니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나와봐! 나오라고! 사람을 꼭 이렇게 열받게 해야겠어? 502호 현관문이 열리고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물어? 조금 전에 문 열라고 주먹으로 두들겼잖아. 선니는 502호 여성에게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다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선니는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제발 살려주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만. 오해? 오해는 그동안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본 걸 해야지. 선니는 502호 두 여성과 잠자고 있던 남성 4명 모두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선니를 체포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길림성 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판결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7만 3천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였습니다.